엄청난 우리보다 더큰 음악을 했던 그런 밴드에 소속된 보컬도 아니고요. 저는 이제 나이가 28이 되어서 조금 더이 음악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Everything, Everywhere, All at Once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? 에에 올이라고. 그거를 이제 제가 이미 좋은 걸 알고 미루다가 최근에 봤거든요. 근데 혼자서 이제 아침에 쭈그려 앉아서 그걸 보면서 혼자서 찔찔 울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.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유튜브에 키오이콘의 얘기를 또 보면서 혼자서 또 찔찔 울고, 본인이 주어진 운이 인디아나 존스에서 머무르는 줄 알았대요. 더 이상 그게 없는 줄 알았다고요.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는 여기에 있네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오롯이 맞이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것들을 마주해야 됩니다. 마주하고 나에게 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건그 사람이 나한테 가진 어떤 입장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나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있는 이곳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테니까. 결국은 저는 부끄럽지 않게 올해 정말 그리운 것들을 마주하면서 28에서도 그 앞으로 뭘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늘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동욱이었습니다.
lips will sing for you and cure eyes. I remember one or two, maybe three, I don't know. I'm making confession to you, my love, who loves to pass with some miracle. Now I can see the sorrows and regrets that I can only do recall. The stories that I've been comfortable, that I really loved you. Took so nice to recover letters and all syllables. So how am I supposed to say your name? Then someday we'll see each other. So will you come back and teach me? From simple vows, I owe you.